왜? 내가 다칠까봐 겁나? 고우나 홍남 동생해가지고 오디션을 한번 봐봐라. 그 거기에 김수현, 김수현 너 잘했네. 강한 씨요? 형이 만만해? 강한 씨 말아. 아 진짜 씨. 맛있게. 어, 잘 발랐다. 야, 너네 배고프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뭐야? 야, 내가 너네. 아니, 수프를 왜 컵에다 먹어요? 야, 이거 컵으로 먹는 거야. 간편하게 너네 먹으라고. 그래, 요즘에 이게 환절기에 이런 따뜻한 거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 그거, 그거 아니에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겨울에 길을 잃은 사람이 산장에 들어가서 주인이 그래! 몸 녹이려고 주는 거 먹어봐. 괜찮아 지효야. 속 후끈해서 맛있지? 나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야, 녹화 하자 이제. 야, 저거 누가 있는 거야? 해야죠. 누나 오늘 자두 같네요. 야, 선물! 아니, 이게 아니라 백! 자두 색깔이에요. 선도 많이 아파? 선둥이,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요? 네가 선둥이 목까지 다 해. 그럼 오늘은 되지? 우리 지호만 믿고 있어. 응. 근데 지금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생각 없이. 제가 어색하게 시작해볼게요. 응.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제발. 큐! 아, 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어, 많이 자연스러워졌어. 내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방송 모니터를 쭉 난 하는 일이 자꾸 분석하세요. 분석과 왜? 육아야. 근데 요즘에 이 아이돌 매니저 하면서 준이도 새로운 드라마 들어가게 되고 미르도 또 지금 예능에 블루칩으로 불리게 되고 우리 지... 아, 기사 봤어요. 아, 그저께 블루칩이야? 블루칩이고 천둥이의 재발견에 지호랑 승호는 뮤지컬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국내 창작급 티켓 파워 1위예요. 그렇죠. 윤도현 씨, 송창희 씨, 김무열 씨, 조성모 씨 너무나 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던 네. 고 이영훈 작곡가님이 네. 작곡한 모든 노래들 네, 이문세 씨가 불렀던 어떤 뮤지컬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진짜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진짜? 또 새로운 너무 재밌어요. 연기가 좀 돼? 연기가 안 돼.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연기는 잘할 것 같은데 승호는 한 톤일 것 같아. 지도해주신 선생님께서 승호 연기 딱 보시더니 야, 너 무섭다. 짐승으로 변하는구나. 승호의 연기는 남자야, 남자. 그러면 애정실할 때 어떻게 해? 막 부드럽게 바뀌어야 하잖아. 여자 주인공한테 딱 장난친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내가 다칠까봐 겁나? 내가 다칠까봐 겁나? 이렇게 하는 거야. 부드러워야 되는데 주먹을 지금 굉장히 위협스러워요. 그럼 지효가 그거 해봐. 똑같은 승호 했던 거. 새로운 씨 보면서 해주세요. 나 보면서. 왜? 다치고 싶냐? 다치고 싶냐? 에이 진짜. 얘는 아니 이상한 짜증나.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눈빛이 되게 촉촉하길래 아 얘도 남자구나 싶었는데 유령했었으니까 전율 씨 보고 그럼 한번 해주세요. 자, 네. 자 레디 액션. 왜? 내가 다칠까봐 겁나? 잘한다. 요거 미르 씨 한번 해볼까요? 왜 내가 다칠까봐 겁나? 미르도 연기 욕심 있잖아. 아 근데 미르 군한테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천 명의 관객이 앞에 있어요. 절 보러 온 거잖아요. 형들을 선택한 건 잘못이에요. 약간 이런. 왜? 내가 다칠까봐 겁나 씨야. 내가 다칠까봐 겁나 씨야. 야 근데 멜로가 있다. 약간 묻어나는데? 약간 여기도 있어요. 필리핀어. 필리핀 버전. 지금 이 헐리우드 관계자들도 이 프로를 다 보고 있거든요. 액션! What? Scared to hurt me? 아, 저, 아, 데이먼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 눈물
보이는가봐. 목소리랑 톤이 리암 리슨이었어. 리암 리슨 다 나오네. 뭐 우리 천동 씨도 아까 그 눈빛을 보니까 연기를 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승호 씨도 그렇고 미르 씨도 이제 다 연기, 이준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아이돌들 또는 선배님들이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분석을 하는 게 앞으로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돌 연기 분석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유세이 연기 분석 아이돌 연기 분석.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쪽이 드라마 파트고요. 이쪽이 뮤지컬 파트 그리고 함께하는 교집합 파트가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왕관 쓰신 분들 있죠? 그 분야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먼저 1세대 아이돌 중에 에릭 씨. 저희 에릭 선배님은요 네. 슈퍼맨하고 신입상 무적의 낙하산 요원, 그 다음에 불사 이렇게 등등 8 작품이 나왔어요. 신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7개나 상을 탔어요. 그거 회사에서 가르치나요? 네. 레슨이 있나 봐요. 아니에요. 하여튼 대단해요. 그 대사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여자들 난리 났었잖아요. 다들 손가락을 못 피고 다녔어요, 한동안. 오글거려가지고. 다녔었어요.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내 마음이 타고 있는 냄새. 그런 거 하면... 멘트 다 쓰잖아. 날개가 어디 갔지? 뭐 이런 거 붙여서. 그래. 아, 그런 거. 왜 김 붙었는데요? 잘생긴. 야, 그런 걸 누가 해? 그것도 있잖아. 뭐 이쁜 게 무기. 아 이쁜 게 이쁜 것도 죄라면. 응. 그 남자들 자자는 거 있잖아요. 그럼 누구는 무죄입니다. 그런 건 많이 해주지 않아 남자들이. 있잖아, 남자들 있잖아. 남자 없는 그런 누가 해주는 거야.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어젯밤 내 꿈 속에서 뛰어놀았고. 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야 니들 빨리 얘기해 나. 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천동 씨는 작업 멘트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웃으니까. 자, 안 웃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강냉이 좀 보여. 아유. 그게 여자한테 한 소리네? 보고 싶다는데. 아유, 정말. 넘어가죠. 아, 성유리 씨. 연기력 사실 논란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 성유리 씨랑 태양을 삼켜라라고 드라마 같이 했었어요. 친구 역할로. 드라마 같이 했었어요? 친구 역할.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친구. 저는 심지어 마지막 드라마에 구혜선 씨 친구 역할. 아, 욕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진짜. 작년에 드라마였는데 22살 역할을 했어요. 저랑 동갑이요? 다음 분은 SS 유진 씨. 아. 진짜 제가 본 여자 연예인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우셨어요. 올리비아스라는 네.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베이비복스 출신의 유누네 씨. 커피 프린스! 공유 씨가 커피 프린스에서 네. 남자라도 상관없어. 뭐 네가 외계인이어도 뭐 이런 대사 있었잖아요. 벽에 딱 갈 때까지 네. 가고. 연기력도 인정을 받았고 네. 상도 많이 탔고. 특히나 그 유진 씨였나요?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이 40%가 나왔어요. 와. 40%? 그 아이돌 출신 배우 중에 1등. 커피 프린스랑 궁도 시청률이 다 20% 넘고 30% 가까이 엄청난 시청률의 소유자들. 2세대로 넘어갑니다. 1세대, 2세대가 다 사장님들이네요. 진출 배우죠. 처음 한 게 상대학교 가자. 네. 맞죠? 프라우스. 정점을 찍으셨죠. 금세 말이. 네, 기억나요. 또 세계적인 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어세신으로. 네. 리차드 기어가 같이 작품을 하자고 먼저 손을 뻗었잖아요. 아, 리차드 기어가 직접 손을 이렇게 네. 뻗었나요? 네, 손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았대요? 잡았죠. 그래서 이제 지훈이 형이 전 곧 군대를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년을 기다리겠다고. 리차드 기어가? 네. 진짜? 네, 맞아요. 정말 싫어해요. 기사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중 씨. 꽃보다 남자. 약간 느낌이요. 천둥 씨랑 비슷해요. 맞다. 천둥 씨 한번 살짝만 웃어봐 주시겠어요? 진짜 살짝은. 김현중이야, 현중아! 우리 그 꽃보다 남자에서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 천둥이가 바람이야. 그 소공자 컨셉으로 가야 그러니까 돼. 만지돌이잖아요. 천둥이 약간 학경을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려. 자 이제 3세대로 넘어와 볼까요? 여러분들과 지금 같은 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고구려발제 신라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각 아이돌 그룹당 한 명씩은 다 연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일단 지금 빅뱅의 탑시. 탑시가 아이리스 이후에 영화도 하고 있고요. 영화에서 또... 상 받았었죠, 신인상. 맞아, 맞아. 그 영화가 뭐였죠? 포화수. 맞아, 맞아. 그리고 유나 씨. 아, 유나 씨도 새벽이로 유명하죠. 새벽이 맞다. 네. 수지 씨가 또 다크호스입니다. 지금 떠오르고 있죠? 첫사랑, 첫사랑. 국민 첫사랑으로. 정용화 씨는 CN블루 나오기 전에 이미 수건남으로 유명했죠. 수건남. 아니 저 친구는 누군가 했더니 그 다음에 앨범으로 나오는 거예요. 웨더리야 이러면서 이제 나오죠. 네? 뭐라고요? 웨더리야. 웨더리야도 나와갖고 빵 터졌어요. 뮤지컬 쪽으로 보면요. 뮤지컬은 바다 씨가 에스메랄다. 아, 난리예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동방신기였고 JYJ의 김준수 씨. 그리고 규현 씨, 허영정 뭐 너무 많습니다.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자,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걸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드라마 쪽으로 유승범 선배님이 나오셨던 품앤개로 가는 영화.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성동일 아저씨처럼 빨간 양말. 아, 저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기억난 대사 있어요? 응답하라 1997에서 박정태가 직접 쓰던 그 방망이 준다고, 방망이 글라브 말고. 아, 근데 준다고. 글라브 말고 방망이. 글라브 말고 방망이야. 이게 좀 조용해요. 야, 잘한다. 방망이야. 아, 진짜 잘한다. 그런 거 보면 구사다.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응답하라. 그 후속편은 꼭 전라도 버전으로. 다시 한번 큐! 아 글라브 말고 방망이! 방망이야! 아, 무서워. 이제 그 아이돌들의 연기 분석을 함께 해봤는데 요즘은 말이죠. 연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영화배우분들이 단편 영화도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예술영화나. 예술영화도 많이 찍으시고 다들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과연 작품을 만든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가장 드라마틱한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는 내 인생의 드라마! 바로 우리 미래 씨 한번 가볼까요, 미래 씨? 네! 제 제목은 연습생의 생태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은아 훈남 동생 해가지고 굉장히 떴어요. 이제 방학에 서울 올라왔는데 작은 누나가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 KBS 드라마 감독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너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오디션을 한번 봐봐라. 오. 그때까지도 이쪽 세계에 절대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럼 철영 씨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꿈이 뭐였어요? 꿈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우선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선 놀자. 아.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때만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연기를. 거의 이제 끝에 쯤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가 제목이 이제 정글핏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데뷔하면서 준이 형이 찍었어요. 그래, 봤어. 네, 그 드라마를. 희열아 지연 씨랑. 네, 준이 형이 한 게 시즌2였고 시즌1이 있었어요. 그걸 오디션을 봤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정글핏의 역할은 누가 했나요? 거기에 꽃보다 남자 이민호 씨가 나왔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붙었으면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역할을 미르 씨가 했을 수도 있는 그치.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이민호 아니래. 이민호 아니래. 김수현이래요. 아, 이민호 씨가 아니었어. 정글핏 원이요? 너 잘이었네. 그러면은 백퍼센트 아니에요? 야, 도적들, 도적들 믿고 왔네. 김수현 라이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마라! 아, 전라도 버전으로! 자, 큐! 아, 가까이 오지 마요! 마야! 가까이 오지 마요! 창피해! 시간 적다! 우리 전율 씨 한번 가볼까요? 어? 제목이 범상치 않아요? 꿈의 이상형을 만나봐. 나다. 꿈의 이상형을 만나봐.
데뷔하기 전에 이제 음악 방송을 보면서 저 사람이다. 내가 찾던 사람 저 사람이다. 보자마자? 네, 딱 그때부터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에 신인들 막 찌드 돌리잖아요. 나다. 네. 아, 인사하러 갔었어요? 나 왔어요, 나. 오, 자, 가볼까요? 네, 여기 CD 이렇게 딱 드리고 이제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떨리니까. 네, 눈앞에서 봤는데 한 번은 저가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기 잠깐만요, 저 지나가야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소리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해보자요. 어떻게 했죠 그때? 조금만 지켜주시겠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야, 그... 나오라고 앞에서. 아, 앞에서 깜짝 들려. 나오라고요. 빨리 방송 가서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고 했어요? 네, 보고 싶은데 꿈에도 나타났고요. 우결 찍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딱 아이돌 매니저. 아이돌 매니저! 네, 딱 하게 된 거죠. 그 사람과 같이 한 단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떨리고 그래서. 그 선배님도 아니고 그 사람. 네. 자, 그 사람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지오빠. 진짜 좋아했었구나. 강윤 씨는 언니 한 명 때문에 왔대요. 지오빠. 저요? 저요? 사진 메이저 아니에요? 사진 메이저? 사진 메이저 탈락.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상형은 꿈에서만 만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저렇게 내신 줄 모르겠어요. 이상형이었다가 네. 이상해졌군요. 네. 물론 멋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멋있는 척 하면서 말 잘 듣는 거 보여주고 막 할 수 있어요. 네? 짜증 안 내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왜냐면 한번 다 털어내야 네. 그 다음에 다시 담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현재 엠블랙 내 서로 1위는? 1위는? 준이 오빠. 준이 오빠. 아, 준이 오빠 왔었어요. 네. 오늘 사실 뮤지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승호, 지호 씨를 위해서, 미리 씨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특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예. 잠깐만요! 그렇지. 우리가 왜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나 역시 그렇다고 말해요. 강현 씨요? 형이 만만해? 강현 씨 말아. 와! 진짜 씨! 아들이에요. 다른 분들로 컨펌이 끝났는데. 오, 멋있어요. 우리의 뮤지컬 그리고 연기 지도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천수경 선배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무슨 교주처럼 수경수경을 외쳐주니까 오늘 교주 맞으시죠? 교주 맞아요? 네네. 제가 잘은 몰라도 정말 뮤지컬 그 배우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알게 된 게 선생님입니다. 어떤 날 알아? 네. 데뷔 초에 강심장도 같이 출연을 했었나? 지 않았다? 지 않았고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뵀었어요. 아, 스타킹. 아, 그랬어? 네네네. 스타킹이 나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마마. 영화!
어, 조금 더 발전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출연작을. 저는 선생님의 옆자리에서 스폰지를 같이 촬영했죠. 그래, 맞아, 맞아. 우리 그때 별로 이렇게 친근하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려워서,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엠버에겐 제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어, 그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총 그 우승자에게는 캐스팅해 기회를 줄 거고요. 그리고 포상금 10만 원. 우리가 또 돈이 있어야 약간 또 흥분된다? 갑자기 열심히 하는데요? 10만 원 소리. 정말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연기든지. 네. 첫 단계는 이제 배우는 공감하고 빠져드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즉흥 연기예요. 제일 어렵다는. 이건 이제 배우의 어떤 순발력을 보는 거죠. 한 단어씩밖에 사용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가지 마. 얘가 갈 거야. 이러면 이게 날 놀려? 야, 가지 마. 이렇게 나올 거고 갈 거야. 가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 너무 슬프다, 이 드라마. 그치? 그러니까 뭔가 나오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 둘도 기대가 되죠. 그래요. 일단 이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율 씨가 지효 씨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실제로. 아. 그래갖고 막 남몰래 좋아하고 설레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만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대사를 또 골라야 되겠네요. 네. 그럼 지효는 잘 좀 해 하고 전율은 너나 잘해. 제목, 널 붙잡은 노래. 잘 좀 해. 너나 잘해. 멘붕. 잘 좀 해. 너나 잘해. 잘 좀 해. 너나 잘하라. 잘 좀 해. 너나 잘해. 잘 좀 해. 너나 잘해. 잘 좀 해. 너나 잘해. 잘 좀 해. 아, 너나 잘해. 잘 좀 해. 너나 잘하라고. 잘 좀 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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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싫은 거지 만지는 게. 제시어가 조금 어려웠어. 근데 이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남이 주는 거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남이 준 거를 받아치지 않고 그걸 다시 이렇게 누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빌드업 되는 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팀 가볼까요, 그럼? 새로운 헤어져고요. 승호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승호가 제일 기다려 사랑해. 너무 슬퍼. 잠깐만. 이거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제작진분들이 일부러 승호한테 정말 듣고 싶어서 쓴 것 같은데. 승호 씨가 지금까지 사랑해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여자한테. 손녀자가 나야. 연기니까요. 네, 연기예요, 연기. 영화 걸리버와의 사랑. 어, 뭐야? 제목은 없잖아. 1신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대. 헤어져. 사랑해. 사랑해. 아, 헤어져.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헤어져. 사랑해. 헤어져. 사랑해. 헤어져. 헤어져. 사랑해.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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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져야겠다. 헤어져야겠다. 아,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리고 딴 거 하나 더 해. 그래, 대사 하나만 바꿔주세요. 스타트는 좋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붙는데요. 평생 이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한번 하면 더 나올까? 자,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하기 전에 진짜 둘의 관계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달라집니다. 헤어져가 잘 나오겠는데? 제대로 나올 거예요. 영화 걸리버 연가 1신. 잘할 거. 헤어져. 사랑해. 헤어져. 사랑해. 사랑해. 헤어져. 사랑해. 자. 헤어져, 응? 헤어져. 사랑해. 헤어져. 사랑해. 헤어져. 시청률 40%. 그러게. 잘했어. 미저리. 아, 그리고 웬만하면 저렇게 무릎 꿇는 연기가 자연스럽게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아, 두 분 좋았어요. 자, 다음 팀 천둥. 진지한 걸로 하나 하죠. 진지. 천둥이는 같이 살자야. 저한테요? 같이 살자. 정말 좋아하는구나. 경림 씨는? 네. 싫어. 너무 좋아요. 꿈의 캐릭터죠? 싫어. 슬레이트 쳐주세요. 영화 사랑 그리고 네모 1신. 같이 살자. 싫어.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싫어. 싫어. 같이 살자. 싫어. 같이 살자. 싫어.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싫어. 싫어.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우는 거. 그러니까 너가 사이코패스인 거지. 싫어. 싫어. 어정이 달라졌네요. 싫어. 싫어. 같이 살자. 싫어. 싫어. 저 싫은 건 알겠는데요. 좀 앞으로 가셔야 될 수 있겠습니까? 야, 싫어. 사이코패스 쪽이 더 어울려. 처음 거는 감정이 안 잡히더니 사이코패스로 가니까 조금 감정이 잡히는 거예요. 갑자기 웃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추격자를 제가. 하정우 씨. 첫 번째 거는 왜 몰입이 안 됐어? 딱 나도 슬퍼지려고 했는데 공룡 소리가. 싫어. 싫어. 정말 무서워. 자, 이제 드라마 명장면 따라잡기 시간이에요. 관객과 어떤 감정과 생각을 소통하는 사람이 이 연기자거든요. 근데 좋은 배우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1번, 엔터테이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우를 보면 아, 재밌다. 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목하는 배우예요. 왜 여럿이 연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목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컴펠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빌리버블. 진실이 묻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장면은 여러분 미안하다 사랑한다 들어 봤죠? 뭐 봤죠? 또 특히 이 장면은 많이 봤을 거예요. 똑똑히 들어요 아저씨. 나 윤희한테 안 가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남자는 자라온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되어서 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미안하다 걸리버다의 1시. 차 세워줘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아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나. 밥 먹을래. 잠깐만 이게 너 대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지. 처음부터 내린다. 밥 먹을래 나랑 잘 살래. 안 되지. 어떡해.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 진짜 승호는 정말 화낼 텐데. 팬들의 머리 박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정말 몸이 느껴지는 대로 몸이 느껴지는 대로. 물 안 먹으면 안 먹었다는 게 눈물을 한 바가지 쏟냐? 청개구리냐? 홍순하겠다 그만 좀 울어 좀! 너 자꾸 울면 그냥 내가 확 데리고 산다. 밥 먹자. 내려주세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차 세워요. 밥 먹을래 나랑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밥 사주세요. 좋아 잘 생각했어. 잘했어 잘했어. 밥 먹자. 응? 밥 먹는 거야? 국밥. 저기 연기 앵콜로 분노 연기 한번. 분노 앵콜 들어갑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어? 형이 만만해? 네. 만만해? 네. 미쳤냐? 어? 장난치냐? 아니요. 어? 장난치지 마라. 네. 아 진짜 씨. 오! 이거 장난한다 이거? 언제 전국에 있었던 얘기야? 미래야 이걸 잡고 반대로 직접 못하니까 의자에 딱 한번 쳐. 뒤돌아 계시고요. 자. 아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요.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아니요. 미래랑 새로운 미르 씨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저기 전라도 장성 출신이거든요. 미안하다 장성이다. 충청도 아가씨와 전라도 그래. 저기 사나이입니다. 똑똑히 들어요 아저씨. 나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나 어떻게 너무 웃겨. 잠깐만요 한 3초만. 아 너무 웃지. 어떡해. 너무 행복한 커플이야. 충청도 전라도 커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봤는데 분노가 안 나니까 치면서 하세요. 고차 양수모. 네. 그 마지막 대사 끝에 난 안 가요. 아. 끝에 치세요. 말 끝에. 자 똑똑히 들어요 아저씨. 나 윤희한테 안 가요. 못 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갈게요. 그렇지. 똑똑히 들어요, 아저씨. 나 윤희한테 안 가요. 못 가요. 물 안 먹으면 안 먹었다는 게 눈물 한 바가지 쏟냐? 청개구리요? 방송으로 가는 거 아니야? 홍수 나갔어. 잼만 울어, 잼만! 니 자꾸 웃고 있어 연기하는데 니 자꾸 울면 그냥 확 그냥 내가 살을. 자 방망이 치고 해봐. 방망이 치면서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여지. 청개구리야. 홍수 나갔어. 그렇지. 잼만 울어 잼만. 니 자꾸 울면 니 자꾸 울면 그냥 확 그냥 내가 데리고 산다. 자 세워줘요. 나 밥 먹을래 나랑 잘 거요. 차분 열고 뛰어내려요. 밥 먹을 거야 나랑 살 거요.
잊을 거야. 야, 이게 아노코 하면 명장면이 될 거야. 진짜 아노코 하면 나랑 뒤져. 죄송한데 선생님, 선생님 혹시 전라도 출신이세요? 전라도 출신 아니지만 얘보다 잘하겠어. 아니 나 전라도 지금 어째 이렇게 못하냐 이. 제가 한 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날아가면 자가 못 견딜 것이오. 자랑 우리 친구도. 너는 네가 진짜 죽었어. 읽으면서 못 하겠어. 아니 그냥 네가 자유롭게 해. 읽지 마, 읽지 마. 자. 자세우랑 깨. 밥 먹을 거야. 나랑 뽀뽀할 거야. 자세우랑 깨. 얼른. 밥 먹을 거야. 나랑 잘 거야. 내 분홍한 열을 부른다. 아니 그러니까. 유씨. 밥 먹을 거야. 나랑 같이. 뒤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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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역시 이 연기 내공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뭘 내공이야. 와 귀에 확 눌리게 되네요. 전라도로 18년 살았거든요. 아니, 근데 어 잘하셨어. 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잘한다. 아 마지막은 뮤지컬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인이죠. 메인 이제 무대로 왔죠. 맘마미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어때, 도나슈리단? 당신 미쳤어요? 당신 유머남이잖아요. 청혼을 받은 여자는 도나라는 맘마미아의 여자 주인공이고 청혼을 한 남자는 바로 샘이라는 20년 전에 정말 열렬히 뜨겁게 둘이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근데 서로 오해를 하고 도나는 이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라. 당신 유부남이도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는데 나 유부남이잖아요. 이혼했었고 진짜 내 마음속에 유일한 사랑은 당신 하나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배역을 좀 정해주시죠. 일단 이 샘 대사를 가장 좀 잘하는 사람을 먼저 뽑을게요. 지호부터. 자 오디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가 왜 이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어때 도나 세리단? 야, 참, 뭘 세리? 도나 세리단 당신의 남은 여생을 나와! 그래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왜 이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응? 어때 도나 세리단? 당신의 남은 여생을 나와. 굉장히 로맨틱하게 하네요. 로맨틱하죠? 네. 부드러운데요? 그러게요. 잠깐만요 우리가 왜 이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어때 도나 세리단? 당신의 남은 여생을 나와. 나와서 춤을 추자는 얘기였네. 자 다음 선둥. 어때 도나 세리단? 당신의 남은 여생을 나와. 로맨틱한데? 뭐 선둥이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뮤지컬 샘. 일단 도나를 하겠습니다. 도나 쉐리단. 어, 그래서 좋았어. 도나 쉐리단. 동선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웅성웅성 하면서 또 피로 현장으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아휴. 한 붙잡아 주세요. 얘기 좀 하자. 잠깐만요. 그렇지. 우리가 왜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어? 웅성웅성 소리 내세요. 어때 도나 세리단? 어때 도나로 하세요. 그냥 세리단 하지 마. 당신의 남은 여생을 나와. 그러면 음악 들어갑니다. 땅나나나나나나나나 당신도 나를 사랑해 감추지 마 이렇게. 그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왜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하는 거예요? 네. 당신 유부남이잖아요. 아니, 나 이혼했어. 아니, 나 이혼했어. 아니, 나 이혼했어. 말해요. 말해요. 그쪽 몇 잔이나 했는데? 몇 잔이나? 뭐 어떻게 건배를 해야 되나? 말해요. 나 역시 그렇다고 말해요. 말해요. 자, 가볼까요? 네! 네.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네. 관객들이 있는 뮤지컬 무대입니다. 네. 에너지를 생각하고 연기를 해주십시오. 네. 네. 자, 시작. 아, 나 진짜 너무 바람 좀 세자. 바람 좀 세. 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가 왜 이 멋진 결혼식을 낭비해야 되는 거죠? 뭐야? 뭐 낭비? 무슨 말이야? 도나. 옆에서 평생 동안 지켜줄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 설마 그게 너 미쳤어요? 당신 유부남이잖아요. 아니 나 이혼했어.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해왔고 이성의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도나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나와. 숨길 수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말해요 나 역시 그렇다고 말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해 감추지만 말해요.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해요. 뒤는 어떻게 하나를 알려줬더니 10가지 하는. 아, 대단한 분들이죠. 네. 잘 해보려고 애쓴 흔적들이 보여서 좋았고요. 솔직히 그 승호군과 지호군은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강화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못할 것 같이 보였던 천둥군이 이 쌤으로서 사실 도나를 사랑하는 집중력이 흐드러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면을. 그런 면을 좀 예쁘게 봐서 천동군에게 MVP를 주고 싶어요. 와! 그냥 마음대로 주면 되죠. 내 마음이죠. 자, 미르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요. 왜냐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니야, 미르가 좋은 점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어떤 코미디나 이런 그 개성 있게 표현하는 법들 같은 거는 좋은 점이 많았어요. 전승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승현 씨께 큰 박수! 대화도 좀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주세요. 이날이 언제 올까 생각했는데 진짜 왔네요. 각자 고마운 사람도 있고 미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자고. 내 컨디션을 알아주는 건 당신이 최고. 난리 났어. 지금 러브러브예요. 아이라고 하지 마요 그냥. 아, 이제 끝이구나. 벌써 끝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시간을 가려온 것 같아요. 녹화가 끝나고 나면 되게 허무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못하니까. 집에 갈 때만 늘 너무 미안한 거지. 자, 브레이크댄스! 나 혼자 살라미다! 살라미! 나 혼자 보여줘요, 나 혼자. 아이두아이두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아, 이거 갑오징어 댄스인데. 자,